1594년 2월 21일 맑고 따뜻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순천 부사와 우조방장 어영담이 와서 견례량의 복병한 곳을 가서 살펴보았다고 보고했다. 청주 의병장 이봉이 순변사가 있는 곳으로부터 와서 육지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오후 6시경에 벽방에 망보는 장수 재앙국이 와서 고하기를 구화역 앞바다에 외선 8척이 와서 정박했다고 했다. 그래서 배를 풀어 삼도에 진격하자는 약속을 전하고 재홍록이 와서 보고하기를 기다렸다. 1594년 3월 1일 맑음.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고 그 길로 사정으로 가서 앉았는데 금모포 만호를 신문하고서 만호에게 곤장을 치고 도운도를 처형했다. 초저녁에 출항하려고 할 때 재앙국이 달려와 외선이 이미 모두 도망갔다고 보고하기에 가려던 것을 멈췄다. 밤 8시경에 장흥 2호선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 1594년 3월 4일 맑음. 새벽 2시경에 배를 출발시켜 진해 앞바다로 가서 외선 6척을 뒤쫓아 붙잡아서 분멸하고 저도에서 2척을 분멸했다. 또 소소강에 14척이 들어와 정박했다고 하기에 조방장과 원균에게 나가 토벌하도록 명령을 전했다. 고성 땅 아자음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1594년 3월 5일 맑음. 겸사복 윤봉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분멸했는지를 탐문케 하였다. 우조방장 어영담이 급히 보고한 내용에 적도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밤을 틈타 도망했기에 빈배 17척을 남김없이 분멸했다고 했다. 영남 우수사 원균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이날 저녁에 광양에 새 배가 들어왔다. 1594년 3월 25일 맑음. 흥양 현감 배웅립과 보성 군수 안흥국이 나갔다. 사로잡혔던 아이가 왜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 담종인의 폐문을 가지고 왔기에 흥양 현감에게 보냈다. 늦게 사정에 올라갔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숙소로 내려왔다. 저녁에 아우 여필과 아들 회 그리고 변존서 신경왕이 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들불에 타버려 끌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몹시 애통하다. 1594년 4월 3일 맑음. 오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떠도는 넋이나 역지를 퍼뜨리는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 삼도에 전쟁한 군사들에게 술 1080동이를 먹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군사들과 함께했다. 날이 저물어서야 숙소로 내려왔다. 1594년 4월 5일 흐림. 새벽에 최첨보가 세상을 떠났다. 1594년 4월 6일 맑음. 별시를 보는 과거 시험장을 열었다. 시험관은 나와 우수사, 충청수사이고 참시관은 장흥부사, 고성현령, 삼가현감, 웅천현감으로 하여
시험 보는 것을 감독하였다. 1594년 4월 9일 맑음. 아침에 시험을 마치고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방을 붙였다. 큰 비가 왔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이의 통함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 1594년 5월 9일 비가 계속 내렸다. 하루 종일 홀로 빈 정자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으랴. 정신이 혼미하기가 꿈에 취한 듯하니 멍청한 것도 같고 미친 것도 같았다. 1594년 5월 10일 비가 계속 내렸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많은 배들이 온 바다를 가득히 에워쌌다. 적이 비록 침범해 온다 해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비가 종일 거치지 않았다. 아들 회가 바다로 나간 것이 걱정된다. 1594년 5월 16일 흐리고 가랑비가 내렸다. 저녁에는 큰 비가 내려 밤새도록 지붕이 새어 마른 데가 없었다. 각 배의 사람들이 거처하는데 괴로울까 매우 걱정이 되었다. 곤양 군수 이광학이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사명당이 적진을 오가면서 문답한 문서를 보내왔다. 이를 보니 분통함을 참을 수 없었다. 1594년 6월 4일 맑음. 저녁에 겸사복이 유지를 가지고 왔다. 내용은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영남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예전의 패습을 모두 바꾸라는 것이었다. 통탄스러운 마음을 어찌 다하랴. 이는 원균이 술에 취하여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이다. 1594년 6월 18일 맑음. 아침에 원수 권율의 군관 조추가 전령을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원수가 두치에 이르러 광양 현감이 수군을 옮겨다가 복병으로 정할 때 개인 감정으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기에 군관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었다는 것이었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원수 권율이 자신의 처남인 조대왕의 말만 듣고 사사로이 행한 것이 이렇게도 심하니 통탄스럽기 비할 데가 없다. 이날 영남 우수사 원균이 초청했으나 가지 않았다. 1594년 7월 1일 맑음. 배흥록이 원수 권율이 있는 처소에서 왔다. 원수가 자기가 한 말을 뉘우치면서 보냈다고 하니 우습다. 이날이 인종의 제삿날이라 홀로 종일 앉아있었다. 저녁에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1594년 7월 13일 비가 계속 내렸다. 홀로 앉아 아들 면의 병세가 어떠한지 염려되어 유수로 점을 치니 군왕을 만나보는 것 같다는 패가 나왔다. 매우 길하다. 다시 쳐보니 밤에 등불을 얻는 것과 같다는 패가 나왔다. 두 패가 모두 길하여 마음이 조금 놓였다. 또 유성룡의 점을 쳐보니 점은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다는 패를 얻었다. 또다시 점치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패가 나왔다.
매우 길한 것이다. 저녁 내내 비가 내리는데 홀로 앉아있는 마음을 스스로 가누지 못했다. 비가 올 것인가 개일 것인가를 점쳤더니 점은 뱀이 독을 토하는 것 같다는 패를 얻었다.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농사일이 염려된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1594년 7월 14일 비가 계속 내렸다.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3대처럼 내리니 지붕이 새어 마른 데가 없어서 간신히 밤을 지냈다. 점괘에서 얻은 그대로니 매우 절묘하다. 충청수사와 순천부사를 불러서 장기를 두게 하여 구경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 어찌 조금인들 편안하랴.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 누대 위로 걸어나가 몇 바퀴 배회하다 돌아왔다. 타무선이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밤 11시경에 비가 또 내렸다. 1594년 8월 14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왔다. 사도첨사와 소비포 건관, 웅천 현감 등이 급히 보고한 내용에 외선 한 척이 춘원포에 머물러 정박하였기에 뜻하지 않게 엄습하였더니 외놈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서 우리나라의 남녀 15명을 빼앗아 데려오고 적선도 빼앗아 왔다고 하였다. 오후 1시경에 진으로 돌아왔다. 1594년 8월 17일 흐리다가 저물녘에 비가 왔다. 원수 권율이 정오에 사천에 와서 군관을 보내어 대화를 하기를 청하기에 곤양의 말을 타고 원수가 머무르는 사천 현감의 처소로 갔다. 임금의 교서에 절을 올린 뒤에 공사간에 인사를 마치고서 함께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었다. 원균을 몹시 책망하니 원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우습다. 가지고 간 술을 마시자고 청하여 팔순을 돌렸는데 원균이 몹시 취하여 자리를 파하였다. 1594년 8월 27일 맑음. 아침에 아들 울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 회를 내보냈다. 1594년 8월 30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이날 아침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이미 생사가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수 없다. 아들 셋,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김양관이 서울에서 영의정 유성룡의 편지와 심춘겸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붕괴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었다. 원균의 일은 매우 놀랍다. 내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니 이는 천년을 두고 한탄할 일이다. 곤양 군수가 병으로 돌아갔는데 보지 못하고 보냈으니 더욱 아쉬웠다. 마음이 어지러워 잠들지 못했다. 1594년 9월 1일 맑음.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잠들지 못하여 촛불을 밝힌 채 뒤척거렸다. 이른 아침에 손을 씻고 조용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니 중이 속세에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다시 쳤더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를 얻었다. 매우 길하다. 또 병세가 나아질 것인지와 누가 와서 고할지를 점쳤더니 귀향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 같다는 괴를 얻었다. 이 역시 오늘 안에 좋은 소식을 들을 징조였다. 순무사 서성의 공문과 장계초본이 들어왔다. 1594년 9월 2일 맑음.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고 하였다. 매우 걱정이 된다. 1594년 9월 3일 비가 조금 내렸다. 새벽에 비밀 유지가 들어왔는데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계책이라도 세워 적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년 동안 해상에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다. 여러 장수들과 맹세하여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을 뜻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다만 험한 소굴에 운거하고 있는 외적 때문에 가볍게 나아가지 않을 뿐이다. 더욱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나라 일이 위태롭건만 안으로 구제할 계책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